나쁘지가 않은 신나는 노년을 위한 평생 가는 좋은 친구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0년 10월 시흥시로부터 선주교 소음교구 사회복지회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입니다. 현재 노인종합상담실, 노인주간보호센터, 그리고 장현동과 능곡동의 카네이션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시는 사회참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독거노인을 찾아뵙고 생신잔치를 진행하는 해피파티 플래너가 있고 또한 노인 자살이나 노인 우울을 대비하기 위한 노인 전문 상담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흥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시흥 마을 라디오, 시흥 FM을 운영을 하고 있고 커피와 함께하는 실버 바리스타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시흥시 곳곳에서 어르신들이 마을 카페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하시는 동아리 활동을 좀 더 강화할 예정이고 작은 복지관이나 경로식당 그리고 다양한 봉사활동들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요. 다양한 마을 복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년은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50대부터 인생 후반기를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고민들, 대책들이 함께 머리 모아서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후반기가 생각보다 상당히 길고 50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 다양한 취미 활동을 직업적인 관심으로 이룰 수 있도록 또한 직업적인 관심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